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즐겨보는 30대 여성인데요. 극 중에서 안치홍이 후종인 대고하증으로 훈련 도중에 마비가 와서 육사를 그만두고 의사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병은 도대체 어떤 질환이고 무슨 증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종인대 골하증은 척추체 뒷면에 위치한 인대가 두꺼워지고 뼈처럼 딱딱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드라마에서처럼 훈련 도중 혹은 운동 도중 외상에 의하여 딱딱해진 인대가 신경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극심한 통증뿐만 아니라 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젓가락질과 같은 세밀한 운동 조작이 어려워지고 힘이 빠지는 등 고유감각의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